이 주택법은 7개 나옵니다. 자, 이 주택법의 최종 목적을 보면은 어떠한 내용을 정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만들어졌는가 봅시다. 이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 적용 대상이 주택이죠. 주택의 건설, 그리고 공급, 그리고 이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 주택시장. 그걸 통해서 바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자. 그리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써나와 있죠. 그래서 그 적용 대상이 주택입니다. 주택. 이 주택법은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래 공급해서 결국 국민에게 공급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 이때 이 주택을 건설 공급해서 집 없는 국민에 공급하게 되는 한두 채 가지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주택 대금으로 건설 공급할 때 적용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되면 단독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의 주택 건축물에 구분 소유권이 두개 이상 인정되면 공동택 되는데, 이렇게 주택이란 게두 개가 있고요. 이두 가지 중 단독택은 한집두 집을 호란 말씀인데 최소한도 30호 이상 대규모로 건설 공부하고 할 때, 공동택은 한집두 집을 세대란 말씀인데 최소한도 30세대 이상 대규모로 건설 공급할 때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공급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그리고 이 대규모 주택을 건설해 나가고자 하는 땅을 만드는데, 그 땅을 대지조성이라고 그래. 대지조성할 때 급여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그때는 주택법을 적용받도록 하겠다. 그래 주택법 적용 규모는요 이상입니다. 이렇게 단독택은 30호 이상, 공동택은 30세 이상, 대지조성사업은 1만. 이런 대규모 주택 건설을 하고 대지조성사업할 때는 무슨 법을 적용받느냐? 주택법. 이 규모 미만이면요 건축법을 적용받아. 건축법. 그래 이렇게 대규모 주택 건설을 한다. 건설하는 자, 대의를 조성하는 자가 있다. 그런 자를 주택 건설 사업을 한다. 대지 조성 사업을 한다. 그런 자를 사업 주체라고 그래. 사업 주체. 뭐란다고요? 사업 주체. 그래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를 건축주라 한다면, 주택법은 건축주 이름을 쓰지 않고 주택 건설 사업 주체, 대지 조성 사업체 이런 용어를 써요. 이런 사업체. 이런 사업체가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바로 이 건설을 하고자 할 때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걸 사업 계획서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 사업 계획서. 못 받는다고요? 사업 계획서.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을 받는다, 건축승인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그런 말안 써요. 뭘 받는다고요? 사업계획승인. 그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은 이렇다. 이 규모 미만이면 건축법상 건축을 받아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해서 이용하면 되고, 이 규모 이상일 때는 주택법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하셔야 해요. 주택법을 적용받는 규모는 30, 30, 1만이다 이렇게. 이런 대규모로 주택건설 사업하게 될 때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받아서 사업계획서 받아서 사업하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주택법상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따라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에 따라 공급을 하도록 규정받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된 주택은 그 건축했던 자가 마음대로 사용하든 팔아먹든 알아서 하는데, 주택법에 따라 탄생된 것은 엄격한 공급 시에도 규제를 받아. 이런 것들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게막 백채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같은 거에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부해서 그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법이 있는데요. 이 주택법, 이 적용 대상인 주택도요, 이렇게 단독택하고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공동택 있다고 그랬죠. 이 단독택도 다시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 건물에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되면 단독택,
그리고 단독주택 중에서도 다중주택도 있었고, 그리고 다가구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건축법 공부할 때 건축법상 적용되는 건축물 용도 분류를 공부할 때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부했잖아요. 그때 단독주택은 종류가 몇 개 있었나요? 건축법령에서는. 아니, 네 개 있었죠. 여기에 하나 더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을까? 공간. 그렇죠. 그래. 총리가 국가에서 하나 받아서 살고 있는 공간. 총리 공간. 총리집. 이 도의사가 지자체에서 받아서 살고 있는 도의사 공간. 이런 것도 단독주택이라고 했죠. 네. 근데 이 공간은 우리가 바로 국민들한테 공급되어 공직자한테 주는 거예요. 공직자한테 준 거죠. 그래서 국민한테 그걸 공급해가지고 국민의 주관적을 도모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주택법을 넘어서 단독택은 그건 빠지는 거예요. 그거 빠져. 빠져. 알겠죠? 그 다음에 공동택을 우리가 건축법령에서 몇 개로 공부했나요? 네 개. 뭐, 아파트, 연립택,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그 다음 뭐, 기숙사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이 기숙사는 그걸 건설 공급해가지고 우리 국민한테 공급해서 국민의 주관적을 도모할 수 있는 거냐? 아니에요. 이 그 기숙사라는 것은 용도가 그래. 이 용도가 기가하고 잠자는 건물이거든. 기가하고 잠자는 건물. 그래서 거기서 우리 국민들이 가족 단위로 살림할 수 있는 공간 아니지, 주공간 아니단 말이에요. 이건 주로 학교 내 학생, 공장 내 근로자를 수용해서 잠자기 위한 건물이 불가하죠. 기숙사. 그래서 주택법상에서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 이걸 기숙사를 공부해가 여러분한테 기숙사 공부해가지고 여러분의 주관형을 도모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숙사는 주택법을 넣으면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가 건축법령에서 공부했던 공동주택 종류 네 가지하고 단독주택 종류 네 가지, 그거에서 각각 하나씩 빠진다. 주택법 넘으면. 단독주택 중 뭐가 빠지고? 공간. 공동주택 뭐 빠지고? 기숙사. 그래서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다르다. 이렇게 하셔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교재를 이제 보면서 이 주택법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를 보겠는데, 용어의 정의 보고 그 다음에 이 주택건설 공급파트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항상 공법에서는 용어의 정의가 아주 중요하니까 용어의 정의 편을 좀 잘 이해하시면서 정의를 할 필요가 있고, 용어의 정의에서 시험에 여러 번 많이 나왔으니까 하나를 잘 새겨두십시오. 첫째, 이 법의 적용 대상이 건축물이 아니라 주택이다. 주택의 뜻이 뭐냐 그러면 그 한 세대의 세대의 세대는 잠깐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일부 및 그 부속 토지. 그게 중요해. 이 건축물이 있다면 이 건축물을 주거로 다 쓰든 일부를 쓰든 그 주택인데, 그 밑바닥이 그 부속 토지입니다만은 이 토지도 주택인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 포함된다. 그래서 주택 개념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셔요. 그 부속된 토지가 없다면 주택 건축물은 탄생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 부속 토지도 주택의 개념에 포함되고, 이 주택은 그 주택법상 단독하고 공동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종류 알아주시. 1번 시험에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래, 주택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단독, 공동. 1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 단독택 그다 줄까 봐요. 단독택 2번 방 쌍가루 입어. 단독택 옆에다 종류 써봐. 종류 네 개, 이 세 개 이렇게 써. 세 개. 그래, 이 단독택은 그 종류가 몇 개 있다고요? 종류 세 개 이렇게. 세 개. 그래, 단독택 종류 세 개 썼나요? 세 개 썼다면 밑에 방가루 1번 단독택, 2번 다중택, 오른쪽에 3번 다가구택 그다 줄고 있어 묶어놔요. 아까 했죠? 세 개 딱 이 정도 보시고 공동택으로 넘어와요. 공동택. 그 뜻은 이미 다 했으니까 주택법에서 아니라 건축법에서 했으니까 뜻은 읽어보시고, 공동택도 종류 네 개, 세 개 이렇게 쓰나요? 지금 주택법을 공부하고 있어 지금. 그래, 주택법상 공동 세 가지 있다. 반가로 1번 아파트, 2번 열택, 3번 다수택 이렇게. 그래, 1번, 2번, 3번 이렇게. 아까 했죠? 제목만 딱딱 보고 넘어가요. 뜻은 이미 다 했던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40페이지 이 주택은 또 자금을 기준으로서 국민주택하고 그 민영주택을 나눌 수 있어요. 자금을 기준으로서 이 국민주택 뜻
민영주택 뜻을 잘 받으세요. 내용은 쉽죠. 자, 그거 보면 책을 보십시오. 540페이지 국민주택이란 그 뜻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국민주택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1번, 2번 그것이면서 국민주택. 그래. 그 동그라미 1번, 2번에 해당하는 주택이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2번에 해당하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만들 이렇게 돼 있죠. 동주권 동주권. 그래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노 지봉사 건설한 주택 중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주택 도시 기금을 지원받아서 바로 건설한 주택 중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을 만든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만다. 꼭 받으시고. 왜 국민주택 규모가 뭐냐? 가로 3번 나와 있죠. 가로 3번 보면 국민주택 규모 뜻은 1호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당 그래 주거전용의 원칙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해요. 80. 그리고 수도권 이렇게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될 때는 수도권이라 하잖아요. 수도권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의 전용면적이 비수도권 중 도시역도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고 그래. 85. 그리고 수도권도 아니고 비수도권이지만 도시역이 아닌 읍면적이 읍면적은 땅값 싸니까 바로 100가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인정해줘요. 100가지 받으시고 이제 민영주택을 봐봐요. 민영주택 뜻은 쉬어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이에요. 뜻이 그래.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이에요. 국민주택이 안주택을 다 민주택이라고 그래. 이것이 안주택을 다 민주택합니다. 이때 국민주택 한 말 써놔요. 국민주택 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주택은 무주택 자에게만 공급 무주택 자에게만 무주택 자에게만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무주택 자이면서 세대주에게만 공급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통과하고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6번 세대금융 공동주택 나왔죠. 공동주택 중 이게 세대금융 공동주택도 있어요. 최근에 이게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세대금융 공동주택 뭐냐 여기에서 힌트를 봐봐요. 야 여기 봐봐요. 세대금융 공동주택 때 세대 앞에는 이리 숨어있어요. 한 세대가 있어. 한 세대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하나밖에 인정 안 되거든. 공동주택 내에 한 세대 있다. 이게 봐봐. 101동 101호 집이 이게 101동 501호 집이 아파트. 501호 집이라면 여기 501호의 집은 법적으로 구분 수가 하나만 인정되는 거 하나. 몇 개 인정된다고요? 하나에. 그래 하나만 이렇게 이 집의 구분 수권이 하나만 인정되는데 이것이 평수란 말 써서 안 되지만 평수가 한 세대가 50평으로 지금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때 이걸 할아버지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한 채를 사가지고 산다면 너무 크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돈 좀 있고 그런데 저 밖에다 단독택 일종인 다가구를 하나 사가지고 운영한다. 다가구 사가지고 세입자 받아서 월세 받아먹고 살 수도 있겠지만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요 애당수 설계할 때 이렇게 여러 가구가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어. 이렇게. 50평을 10평을 쪼개면 몇 개 나와요? 10개, 5개 나오고. 거꾸로 5평씩 나누면 10개로 쪼갤 수 있잖아요. 그래, 여기 세입자 하나 받아서 세 놓고, 여기도 세입자 하나 받아서 세 놓고, 5평 쪼개면 10개 나올 수 있는 10개. 혼자 와서 살 때 5평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세입자들이. 혼자 사면은 학생들. 안 그럴까요? 5평은 넓잖아요. 이 교단 이 정도면 한 두 평이나 되겠네. 교단 이 넓이가 한 2평 되고 5평이면 이것도 한 배 있고 엄청 커버리잖아요. 혼자 사기는 혼자 누워서 놀고 또 컴퓨터 놓고 뭐 엄청 5평 엄청 충분해. 그래서 이걸 한 세대인데 여러 개로 쪼개 이렇게 쪼개. 그래서 세입자를 받아들여서 여기서 지냐만이 이걸 이용할 수 있고 자기 혼자 여기 살면 되고 이렇게 한 세대를 구분해 가지고 만든 주택을 말한다고요. 세대 금융 공동.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 이렇게 쪼갰어. A한테 세 줬어. B한테 줬어. 이렇게 줬어요. 이때 이 공간은 법적으로 여기에 전체로 구분 소유 하나만 인정되는 거예요. 구분된 공간마다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구분 소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A가 나한테 소유권 파세요. 그러면 얘한테 팔 수 있냐? 안 돼요. 법적으로 여기는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되는 거예요. 여기 아까 100일 동 500일 하다 그러면 법적으로 소유권 몇 개만 인정된다고? 하나만. 근데 그 공간을 쪼갠 걸 이걸 세대군용 공동체라 하고 쪼갰던 공간마다 법적으로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자, 같이 봅니다. 이제 자, 세대군용 공동택이란 공동택 그 주택 내부 할 때 주자 앞에는 1주택이에요. 주택이 하나 있다 그러면 소유권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에 관한 구조를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 대하여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는 주택 없는 주택 거기다 포인트 딱 줘요. 그까지만 딱 잘라요. 없는 주택 그게 키포인트다. 없는 주택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습니다. 있는 주택 너무 쉽게 나와요. 공법은 할 것도 없어. 그래도 다 틀리거든. 얼마나 공부를 안 하면 틀린가 싶어요. 작년에 나왔거든. 또 없는데 있는 뭐 시험 공부 할 것도 없어요. 공법같이 쉬운 게 없어요. 머리를 안 쓰니까 그렇지. 끝났잖아. 없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이해를 하고요. 그래 다음에 이제 그래 이제 이 세대군 공동택은 말 그대로 공동택인데 주로 단지 조성해서 아파트 단지 조성해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주택법에 탄생되면 최소한 30세 이상 되니까. 그래 이렇게 이제 이 세대금융 공동택 단지를 조성한다. 단지 여기다 이렇게 이 단지 주택 단지에다 900세대를 든다 합시다. 900세대를 건설한데 아파트 착착 건설한데 여기 101동 1라인 2라인 쫙 1층이 쫙 올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게 이렇게 쫙 올린다. 50평 50평에서 가운데 승강에 넣어가지고 그랬을 때 이 단지에다 각각 세대만 다 구분 세대금융 공동도 넣어버린다. 그러면 주차항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서 야 건설 기준은 이래야 하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 단지에 900세대를 든다면 900세대 다 이렇게 세대 구분용 공동도 만들지 말고 900세대 중 300세대까지만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300세대까지만 그걸 3분의 1을 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대분 공동택은 그 단지 전체 세대수의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고요? 3분의 1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되겠다. 알겠죠? 자, 그 내용이 그 박스 안 들어가 봐. 기역리은 디귿리을이 세대분용 공동택을 건설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설계 들어갈 때 그 바로 디귿 봐봐. 세대분용 공동택은 주택단지 전체 호수가 900세대라면 얼마를 넘지 말라? 3분의 1을 넘지 말라. 이렇게.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되겠다. 이해돼요? 자. 그리고 여기 봐봐. 아까 이쪽 라인을 101동 101호 라인을 다 세대금융 공동토 만들었어요. 설계할 때게. 설계할 때. 그러면 여기는 이 세대수는 이거 아까 10개로 쪼갰다. 5평으로 쪼갰다. 그러면 10개 나올 거 아니에요. 50평짜리라면 펜 한번 써서 안 되지만 다 10개 나왔을 거라면 10개를 이 세대수를 계산할 때 10세대로 계산한 거 아니다. 이것은 세대수 계산할 때 한 세대로만 계산한다. 이 단지에 몇 세대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 기준이 달라지고 놀이터 확보 면적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거든. 우리 주택건설 기준에 보면. 그래서 이 세대금융 공동택으로 되어 있는 집들을 세대수 계산할 때는 이걸 10개로 쪼갰다고 해서 10세대로 계산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 구분과 관계없이 한 세대만 계산한다. 이렇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가로 2번 세대수 산정 세대수 산정 찾나요? 세대금융 공동택 건설과 관련해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금융 공동택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몇 세대로 계산해라. 하나의 세대. 이해된가요?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십시오. 이 정도는 거기까지 의의하고 세대수 산정까지 묶어버려. 거기까지 1번 의의 2번 세대수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세대금융 공동택과 관련 내용이니까요. 자, 그래서 의의 아까 3분의 1 넘지 말 거 하나의 세대 산정 이 정도를 깊은 잡아서 이번 코스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도시형 생활대 이건 이명박 정권에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현 정권하고는 좀 그런데 아 그래도 일단 법에 규정됐으니까 한번 봅시다. 세대공대 그 도시형 생활대 이거 언제 만들었다고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명박 정권 때 이렇게 써놔. 그래 여러분이 시험 공부할 때 참고하시란 말이에요.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명박 정권 시대에 도입해서 매년 출제했습니다. 그때는 그때 나온다 했고
근데 지금 저도 판단하기 힘들, 꼭 나옵니다 이런 말 쓰기가 좀 그러나. 자, 이 세 도시형 사택을 도입했던 취지는 바로 초소형 아파트를 만들어주자. 초소형 아파트 규모 조그마한 거. 왜? 요즘에 나 홀로 가구가 너무 많이 등장한다. 나 혼자 사는 가구들이, 그치? 독신자들, 지방에서 서울 올라간 학생들, 직장인들, 나 홀로 엄마 아빠들, 기러기들, 이런 사람 갔다 다시 오신 분들, 돌아오신 분들, 혼자 사신 분 많잖아요. 이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대들어 주택수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초소형 아파트를 좀 많이 만들어서 공부하자라는 취지하에 이 주택을 도입했던 겁니다. 취지가 이제. 그래서 이것은 주로 도시에다만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이 도시형 생활택을 몽땅 만들어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명박주기로 여러 가지 특혜를 줬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택을 만들 때는 주차용 확보 기준도 완화해 주겠다. 그리고 이 도시형 생활택을 만들어서 나갈 때는 층수 좀 안 해주겠다. 뭐 여러 가지 특혜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주거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게 됩니다. 열악하게 돼. 자, 그러나 이제 일단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도시형 생활택, 도시형 생활택으로 만들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 준다고 그랬죠. 특혜 준다고 그랬죠. 주차용 확보 기준도 완화해주고 뭐 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원래 어디 여기 봐보세요. 여기가 제 1종 일반 주거지역 땅이다. 여기가 제 1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법적으로 몇 층이야밖에 못 진다고 공부했나요? 여기가 제 1종 일반 주거지역 땅이다. 그러면 허용된 건축물을 적법 절차를 거쳐서 건축한다 해도 몇 층이야밖에 못 진다고 그랬나요? 1. 에?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몇 층이야요? 4층, 그렇죠. 4층이야. 4층. 그래서 5층 초과하면 안 돼. 5층 이상을 지면 안 돼요. 4층이야. 여기가 제 1종 일반 주거지 땅이다. 그 정도 알고 계셔야 돼. 중개사가 되려면. 그것도 모르고 중개업을 한다면 말도 안 되고요. 자격증 내려놔야 되고. 다시 반납해야 돼. 아무것도 모르고 뭐래. 자격증을 어떻게 따가지고 말이 안 됐지. 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소한 다 알아야 돼. 실무적으로. 그래. 제 1종 일반 주거지 있는 땅은 몇 층이야 밖에 못 친다고요? 4층 이하밖에 못 친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도시형 생활터로 지면 5층까지 지도록 허용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센티브 줘요. 이렇게. 몇 층까지 진다고요? 5층. 알았어요. 뭔말 5층이다고요? 도시형 생활터. 알겠죠? 알겠죠? 그렇게 특혜를 줬단 말이에요. 도시형 생활터만 5층. 도시형 생활터 아니면 무조건 4층이라고 못 지는 거예요. 제 1층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터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급여해야 되냐?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여기 봐봐요. 전 국토는 우리가 여러 번 했죠. 도시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분 알죠? 여기를 도시역이 아니라고 알죠. 여기다 절대 건축하면 도시형 생활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디다만 건설해야 되냐? 도시 안에다만 건설해라. 그래. 건설할까. 그 다음에 이 도시형 생활택은 바로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 위해서 바로 야 규모는 조그만히 만들어. 300세대 미만. 주로 이 서울 역세권 있잖아요. 전철 역근처에 거기에 있는 땅을 확보해서 승용차 안 타고 다니면서 그냥 전철 타고 직장인들 왔다 갔다 학생들 왔다 갔다 하게 그런 주택을 만들어서 공부하자 해서 이게 도입된 것이거든. 그래서 주차용 확보 기준도 완화해주고 그랬거든. 그래서 야 이 역세권체 땅 확보할 때 뭐 어마어마 크게 단지 확보하기 힘드니까 300세대 미만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300세대 미만. 얼마요? 300세대. 이렇게 단지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500세대 넣었다. 그럼 이건 절대 도시형 생활터 인정 안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몇 세대 미만이에요? 300세대 미만일 거. 그리고 이것은 나홀로 가구의 주택을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규모는 콩만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규모는 콩만하게 만들어라. 그 콩만하다 그 말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콩만하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로 해라 이렇게. 무엇을 만들라고요? 국민주택 규모. 자, 아까 봐봐.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아까 했죠.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도시이다. 그럼 무조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 도시. 85제곱미터 이하라고 그랬죠 아까? 그래.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절대 국민 도시형 생활택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 여러 가지 법적 특혜 안 주겠다. 이렇게 규제해버렸던 거예요.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야, 300세 미만 만들어라. 단지 조성해서 만들더라도 몇 세대 미만 만들어? 300세대 미만. 그리고 각 세대의 주거 전면적은 국민주택 규모로 해라. 그 말은 85. 어디다 만드니까? 도시에다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되어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미만 만들 것, 국민주택 규모로 만들 것,
도시계획단 만들 거. 그래야 도시형 생활도 된다. 이렇게 딱 가닥을 쳐버려야 되겠어. 300세만 금택 규모. 금택 규모입니다. 도시계획단 만들어라. 도시형은 금택 규모랑 85다. 그래. 여기까지 딱 인식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도시형 생활도 종류는 세 가지 만들 수 있다. 종류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세 가지 뭐냐. 이 명칭을 기억하는 것도 시험 공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수험생이라면. 수험생이라면. 명칭. 야, 종류가 뭐냐. 종류는 자 이렇게 역세권 근처에 있는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다 단지 넣어. 단지 조성했어요. 업자가. 단지 조성해가지고 여기다 연립택을 딱 건축해. 연립택. 뭘 만든다고요? 연립택. 그러면 이걸 단지 조성했는 단지형 연립택 그래. 이렇게. 이때 봐봐요. 단지 조성할 때에 어디다 만들어야 돼? 도시형 생활 될까? 도시에다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 단지에다 몇 세대미 만들어야 될까? 300세대만. 그 다음에 이 연립태 만들 때에 바로 각 세대 전용이 얼마 해야 될까? 85cm야. 이해 돼요?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데 이거 아까 주택으로야 여기 인센티브 준다고 그랬죠. 야 주택으로 친다. 여기 역세권에 있는 비싼 땅 사가지고 열택 4층 하로 만들어라. 주택으로 쓰는 중사 4계층 하가 열택인데 4계층 하로 만들면 수익세 안 맞으니까 너 특혜 줄게. 한번 해봐. 5층까지 해라. 그래도 아파트를 안 쓰고 열택으로 인정해 줄때 이렇게 특혜 줬던 거예요. 몇 층까지 쳐줄 수 있다고요? 5층. 5층. 그게 나올 거예요. 보시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체크하면서 듣는 거 그런 거예요. 알겠죠? 몇 층까지 쳐줄 수 있다고요? 5층. 그래도 아파트를 하지 않아. 단지역 옆에 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렇게 단지 조성해 가지고요. 여기다 다세대를 넣어 다세대. 그러면 이것은 이제 단지형 다세대 그래. 단지형 다세대. 그래. 이것도 도시에다 만들어야 할 것이고 바로 금택 규모 이하인 85로 만들어야 할 것이고 각 세대는 그리고 300세대 미만 만들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특혜를 줬어야 건축인의 신고에서 그냥 주택으로 5층까지 건설할 수 있어. 그래도 다세대 인정할게. 이렇게 특혜를 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원룸의 주택 있죠. 여기 봐봐. 연립택이라든가 단정 다세대를 만들 때에 각 세대에다 방 두 개 이상 줄을 둡니다. 최소한 투룸. 웬룸? 투룸. 근데 이제 원룸의 주택이란 것은 방을 몇 개 넣는 거예요? 방을 하나 넣는 거야. 방. 이게 원룸이죠. 원룸. 그래 원룸택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건설 분양되고 있어. 도시형 생활택 중 이게 가장 많이 분양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 이 도시형 생활택 중 가장 많이 현장에서 공급된 것이 이거래. 이거 원룸택. 그래 원룸택 찾았나요? 원룸택은 다음 요건을 다 갖춘 주택을 말해. 그리고 모양새는 세 가지 중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 자 원룸택을 만들 때에 어디다 만들어야 돼? 도시에다 만들어야 되고 그 원룸택 만들 때 몇 세대로 만들어야 돼? 300세대. 그런데 이것은 금택 규모 이하인데 이것은 바로 더 세게 규제하고 있어. 원룸이니까 방 하나 들어가니까 굳이 각 세대 전용이 넓을 필요 없다. 50정부터 이하로 만들어라. 이렇게 각 세대의 전용이 방 하나밖에 안 들어가니까 얼마 이하로 만드냐? 50정부터 이하. 이게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보고 계신가요? 50. 원룸택에 세당 주거 점유율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되냐? 50. 이 수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찾았죠? 있어 없어요? 찾는 것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데 541페이지 있죠? 각 세대별 주거 점유율 얼마여야 된다? 50.2야. 그리고 각 세대는 지하층에 넣지 않을까? 그리고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형태가 하나 60% 넣어줄 거. 역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하나 공간으로 구성하는데 전면 이제 30점 뒤세면 세 개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두 개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특히 키포인트는 3번, 4번 예요. 몇 점 되어야 된다고? 그렇죠. 50점 뒤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원룸택의 각 세대별 주거 전면적은 얼마 이하로 만드는가? 50점 뒤야. 그래 이 원룸주택 맞는데요. 이 요건을 구별해가지고 각 세대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하나로 욕실 부엌 넣어주고 그리고 욕실과 보일러를 채워 나머지 공간 하나 공간을 구성하되 그 전용 면적이 얼마에 세면 두 개 공간을 만들어도 되냐? 30점 뒤 세면
두 경로 만들 수 있고 각 세대 전용 면적은 얼마야로 꼭 해야 되냐? 50. 각 세대는 절대 지하층에다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지하층 햇볕 안 들어오니까 주공으로 최악의 그 공간이 되니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지금 도시에다 이렇게 원룸주택을 만들어 원룸주택 만드는데 여기 한 동을 세운다 한 동이 원룸주택 만들 도시형 생활태 일종인 원룸주택 만드는데 이 한 동에 있단 말이죠. 300세대 미만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쫙 올리는데 이렇게 쪼개서 올릴 때에 층수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이 하다 4계층이 하면 연립 아니면 다세대가 될 거예요. 알겠나요? 근데 여러분이 도시형 생활택 일종인 원룸택 만들 때 다세대 연립으로 만든 게 낫겠어? 역세권 근처에 있는 고가의 땅 사가지고 밀어가지고 이 도시형 생활택 일종인 원룸택을 질 때에 이 연립택형으로 만든 게 낫겠어? 다세대 주택으로 만든 게 낫겠어? 아파트형으로 만든 게 낫겠어? 아파트형으로 만든 게 낫겠죠? 층수를 올릴 수 있잖아요. 연립주택형 원룸주택하고 다세대 주택형 원룸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으로 끝나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형 원룸주택을 만들어요. 업자들이. 아파트형이라는 것은 몇 층 이상으로 쭉 올릴 수 있어? 5층 이상. 그래 5층 이상이 만약 이거 아까 이쪽 요건 이 요건을 싹 맞춰가지고 지었는데 연립주택 만들었다 그러면 4계층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으로 끝났다 하나 둘 셋 여기서 끝나고 안 만들었다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도 받는 면적 합계가 660m를 초과했다 그러면 그리고 아까 이 요건 맞추고 각 세대는 전용이 50m야 그리고 욕실 부엌 방 넣어주고 독립대 출입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이 아니고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 받으면적합계가 660평부터 이하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다세대 주택형 원택의 660평부터를 초과했다 그러면 연립주택형 원룸택의 그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수익세 안 맞으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계층 이상으로 쫙 만들어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세대를 집어넣어요. 그래 이걸 이제 아파트 원룸이라는데 세대를 쪼갤 때에 몇 개까지 쪼갤 수 있냐? 300세 미만이니까 299세대까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299세대. 이때 299세대가 넣을 수 있는데 각 세대의 모양새는 아까 전용 면적 얼마로 해야 한다고요? 50 정도 이하. 그리고 각 세대의 모양새는 독립된 출입문 만들어줄 것이고 방 있을 것이 방 하나 있을 거예요. 원룸이니까. 그 다음에 욕실 있을 것이고 부엌이 싱크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만들어요. 알겠죠? 욕실이 있고 그다음에 부엌 싱크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는데 이게 이제 구분 수익구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사고 팔 수 있어. 공동택이니까. 그리고 전용 면적은 50정도 이하 이렇게. 근데 만약 이 전용 면적이 30정도 이상짜리였다. 그러면 이 공간을 원래 30정도 미만이면 이 공간을 구성할 때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의 공간. 그래서 부하고 방을 터놔야 돼. 터놔야 돼. 법적으로. 근데 전용 면적이 30정도 이상 50정도 이하의 공간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바로 이렇게 방같이 좀 구획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 두 개 공간을 만들 수가 있다. 욕실, 보일실을 제한 남을 공간을 두 개 공간을 만들어 합법적이에요. 전용 면적 얼마 이상일 때? 여기 나와 있잖아요. 30정도 이상일 때. 역으로 세수하면 30정도 미만이면 반드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지하층에 따른 절대 세대를 넣으면 안 된다 이 정도를 알아주십시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세요. 543페이지 543페이지 보면은 가로 4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찾았나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뭐냐면은 이 주택을 건설해서 이런 걸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했던 자가 있어 사업자가 있어요. 사업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만 우리한테 분양해 주택만 그리고 그에 있는 뭐 부대세 같은 거 어린이부터 유치원 이런 것만 우리한테 소유권을 넘겨줘요. 그래서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주한테 임대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 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뜻 그래서 읽어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 소유권은 바로 밑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 및 복리 세세란 소유권을 가로 건너뛰어서 그 주택을 분양받아간 자가 가지는 주택이 되는 거 보시고, 기여 토지 임대부 분양택의 토지 임대차 기간 40년을 한다. 이 정도만 딱 보시고 넘어가셔서 545조 545조 보면 마지막 줄 준주택이 나올 거예요. 준주택은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십시오. 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 예후 건축물과 그 부속도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하는데, 넘어가 봐. 이제 넘어가서 보면 546쪽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묶어서 써요. 준주택 종류 4개. 이걸 기하는 것이 시험공부. 준주택 종류 4개 이렇게 써놔요. 왜 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냐 그러면 4개 있다. 네 개를 기하는 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네 개. 1번 마지막에 그 다중생활설, 2번 노인 복지택, 3번 오피텔, 4번 기숙사. 이것만 딱 줄 거서 기하세요. 그래 아빠 뭐냐 그걸 다중생활설, 그 다음에 기숙사, 오피텔, 노인 복지택 네 가지만을 준주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10번 공공택지가 나와 있죠. 이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은 박스 안에 있는 그런 공적사업에서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은 공동택 건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 5번 특기 중에 박스 안에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도시발사업은 수용생방식, 환지방식이 있었습니다만은 수용생방식을 통해서 공공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할 때만 공공사업이 되고, 그 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지가 공공택지가 된다. 이렇게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자, 넘어오기 전에 546페이지 하단부, 주택단위 한번 보죠. 이렇게 주택단위, 이걸 주택단위인데, 여기 봐봐. 주택법상 사업주가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한 1단토를 하나의 주택단위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택단지. 이 하나의 주택단위는 곧 하나의 대지가 되어서 이 면적 대비 건폐용률을 통해서 이렇게 건축물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땅이 있는데 이렇게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든가 철도가 지나가고 있다든가 일반 도로가 있는데 20m짜리가 관통하고 있다든가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는데 8m 이상이 관통하면 이 땅하고 이 땅은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별개의 주택, 이것도 하나의 주택단지, 이것도 하나의 주택단지 치고 해서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규제합니다.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 안 해줘요. 그러면 이 땅하고 이 땅 사이 뭐가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별개의 주택을 보는가, 이게 중요한데, 자 오른쪽 페이지 보면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읽어두시고 2번 3번까지만, 특히 2번 3번 중에 일반도는 몇 미터 이상일 때 20m, 일반도를 때 1 다음에 20이죠. 1 다음에 2니까 20, 그 다음에 A 정도 도시계획 A 정도일 때 애정이 떠감치고 애정이 나오면 8m 이상.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애정을 느끼면 8로 안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8 꼭 기하세요. 1 다음에 2다 그러니까 20m다 기하. 엄청 중요해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 정말 속 터질 거예요. 이게 내가 본 것 같은데 생각 안 나거든. 생각 안 나. 일반 도로 하면 1 다음에 2니까 20m 이상이다. A 정도로 하면 애정은 8, 애정 8, 애정 넣었던 8로 안아준다. 이렇게 딱 가다를 쳐버려야 됩니다. 자, 엄청 중요한데, 지금은 중요한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시험장에, 아, 그때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자, 아무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을, 주택법상 이렇게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사업체는 법적으로 주택만 딸랑딸랑 이 단지에 따만으로 공급할 수 없어요. 이 주택의 재기능을 다 발휘하도록 덧붙여 주택에 딸린 시설로서 부대시설을 설치에 적용해야 되고요. 입주민들이 사용해서 행복감과 건강에 도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 적용하는데 그걸 복리시설을 합니다. 이 부대시설이 뭐고 복리시설 뭔가, 이 종류를 여러분은 짝짓기 알아주셔야 되겠는데, 1번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로서 1번만 딱 알아주셔. 1번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그 다음에
건축설비 2번. 2번. 그 정도만. 하나 더 그 옆에 다 써놓으세요. 밑에 있는 거 다 긴데 몰라도 하나만 더. 경비실 이렇게 써놔. 경비실. 경비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만 딱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만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건너뜨서 복리시설한 복리시설 다 줄 닦으시고 복리시설한 밑에 1. 어린 오토 근린생활설 유치원 누민 운동설 주민운동 경로 이 정도만 딱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간선시설 나올 거예요. 간선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시설 통신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 가로 건너뛰어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 기관시설에 연결하는 시설을 만다 이 정도 보시고 그러면 기관시설 뭐냐 가로 5번 나와 있어. 바로 여기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만다 이 정도 보시고 5번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은 또 중요표 리모델링 뭐냐 리모델링이란 건축물 노후학제 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에 해당 행위다. 1. 대수선 줄 것이고 2번 저기 마지막에 그 페이지 마지막 줄 보면 증축하는 행위 그것 다 줄 거야. 증축.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대수선 하는 행위하고 증축하는 행위 증축 잘했나요? 이때 자 이 리모델링은요 그리고 박스 속에 들어가서 이 동그라미 2번 보면 1번 동그라미 1번 2번 보면은 공동택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찾아봐. 아무 데다 하나 동그라미 공동택 찾아가지고 공동택. 그래 지금 우리가 주택법상 주택 하면 두 가지에서 크게 단독하고 공동이 봐봐요. 단독 공동인데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주로 무슨 주택에 대해서 적는냐? 공동 주택에 대해서 적는다 이렇게 하셔요. 무엇에 대해서 적는다고요? 공동택. 그래 공동택에 대하여 이 건축 봐봐요. 그 주택법상 이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공사 들어가서 바로 5년이 들어가서 공사해가지고 완성했다. 사용을 하면 이것 받거든요. 이따 우리가 공부한데 사용검사 받아야 사용할 수 있어요. 주택법에서는. 그리고 이제 사용검사 받고 사용을 했어. 사용을 했다면 이 공동택이 세월 앞에는 해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월 앞에 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 세월 앞에는 다 이렇게 노화되고 늙고 그래요. 병들고. 그러듯이 이 건물도 다 노화돼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 봐봐요. 이게 10년이 나버렸다. 10년이 나왔다. 여기 봐봐. 10년이었다면 이 노화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크게 고칠 수가 있어. 이걸 대수선 그래. 대수선. 뭐라고 한다고? 대수선. 응? 이 대수선은 10년이 나면 법적으로 허용돼. 그 다음에 이게 또 15년이 나버렸다. 15년. 15년이 지나면 이때 확장공사를 허용해. 이걸 증축이라고 증축. 뭐라고 한다고요? 증축이. 그래 이때 증축이라고 하는 리모델링하고 대수선이 있는데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리모델링 대수선과 증축을 리모델링이라는데 이 공동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려면 경관수가 차야 돼. 최소한도 몇 년은 지나야 되냐? 10년은 지나야 대수선이 허용됩니다. 10년 써요. 대수선이 폈다. 몇 년을 지나야 된다고? 10년. 근데 증축은 몇 년 지나야 되냐면은 15년은 지나야 돼. 15년. 그거 찾아봐 있을 거예요. 어? 찾았나요? 몇 년을 지나야 한다고? 15년. 증축은. 근데 이제 시도 조례에서 경관수야 우리 시도에 있는 공동택은 15년 이상 20년 미만을 보면서 아, 몇 년을 지나야 된다라고 딱 정했다면 그 기간을 지내야 증축이 가능한 거 법적으로. 증축. 이때 이제 증축을 한다. 그때는 증축은요. 리모델링의 행위인 증축이라는 것은 세 가지 경우수가 있어. 이렇게 공동택 가정이. 그래 여기 증축 아까 이거 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 검사 받았다. 건축법상 만약 분양된 거라면 사용 승인 받아서 또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분양돼서 사용될 수도 있는데 최소한도 그 사용 검사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 받고 나서 몇 년이 지나야 증축 하나 당했나요? 15년이. 15년이 지나야 증축이 가능한데 리모델링의 일종인 증축 가능한데 이때 증축이란 것은 늘리는 것이거든. 늘린 거, 늘린 거. 이때 늘리는 거 봐봐요. 늘리는 것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늘릴 수도 있어요.
15년 전에 분양 여기 봐봐요. 15년 전에 분양될 때 각 세대 전용 면적이 10에 큰데 바로 20평이었다. 20평. 20평이라는 폐나마 써서 안 되지만 20평이 있다면 20평을 좀 확장구사 하는 거 전용면적 복도를 털어버리고 좀 가운데다 승강기 달아가지고 바로 그 복도를 공용분이라는데 그걸 전용으로 확장해서 이쪽으로 좀 넓힐 수 있어요. 이렇게 복도 쪽으로 이걸 수평정축이라고 수평정축 옆으로 늘린 거 뭐라 한다고요? 수평정축이 수평정축을 할 때는 종전의 전용면적 대비 얼마까지 늘릴 수 있냐면 30% 이내까지 늘릴 수 있어. 예, 근데 여기 봐봐요. 종전에 분양될 때 평이란 말 써서 안 돼. 종전에 분양될 때 세대당 15년에 분양될 때 세대당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있어. 100제곱미터 있어. 전용면적이 이 100제곱미터를 수평정축을 통해서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수평정축을 한다. 그때게 이걸 막 200제곱미터 늘릴 수 없는 거예요. 정전면적 대비 30% 이내까지 늘려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130까지 늘릴 수 있어. 130까지 얼마까지요? 130 이렇게 정전 전용면적을 얼마까지만 더 늘릴 수 있냐? 30% 이내 30% 보겠어요? 찾아봐요. 찾아가지고 알아서 체크하세요. 그래 근데 정전에 분양됐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에요. 콩 많은 것들이 콩 많은 것들 콩 많은 것들은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면적을 허용하고 40분까지 얼마까지요? 40. 85제곱미터 미만은 바로 40분까지. 85제곱미터 초과 뭐 100제곱미터 했다 그러면 30분까지면 수평축을 통해서 증축하도 허용합니다. 오른쪽 넘어가 봐 이제. 이때 바로 이것도 이제 허용되게 됐어. 바로 세대 수직증축. 뭐또 된다고요? 수직증축이. 수직증축을 봐봐요. 여기 기존에 이게 10층으로 분양됐어. 10층. 근데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이 주택을 소유자들이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돈 엄청 들어가거든요. 각자 돈 2억서 내서 각 세대마다 2억서 내서 이 공사하자. 그럴 때 2억 내 가지고 공사했는데 집값이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그 정말 난감할 거예요.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공사비 들어갔지 옛날 기존의 가격에 물려 있죠. 그래서 공사비를 공사비 리모델링 공사를 들어가는 비용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여기 봐봐요. 10층짜리를 한 이렇게 2층 돌려가지고 이렇게 세대 좀 만들어서 분양해서 팔아먹으면 돈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걸 여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걸 수직증축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수직증축. 그래 각은 안 됐는데 이게 허용됐어. 어떤 이명박 정권이니까 박근혜 정권 시절에 박근혜 이명박 그 왔다 갔다 하네. 그때 그 이전에 계속 이걸 금지했거든요. 자꾸 요구했는데 안돼 하다가 여러분 해보세요. 안돼 열 번 해봐. 돼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안돼 왜 안돼. 그러니까 여기 봐보세요. 들어봐요.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 왜 이거 안 되냐면은 여기 주택 소유자 아파트 소유자들은 이걸 허용받아야 좋거든. 이걸 만들어서 분양해서 팔아먹어야 지들 리모델링 공사비를 조금씩 분담해서 좋아요. 알겠나요? 이거 만들어서 팔아먹어야 그래야 지네들 각자 부담하는 그 부담 비용이 적게 들어가거든. 그래서 지네들은 계속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짜 봤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 증축을 할 정도의 아파트면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15년 지났죠. 이 안에 골격인 뼈대가 온전하겠어? 지금 부식되어 가고 있어요. 아까 세월 앞에 해볼 수 있는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노화돼서 지금 언제 붕괴될 소리도 있는데 말이죠. 그때 여기다 중량을 돌려버린다. 무게를 올려버린다 그러면 3폰백까지 이래서 붕괴된 건데 설계 잘 그 진대의 마음대로 여기다 물탱크를 어마어마 올려가지고 하다가 삐끗삐끗하니까 붕괴돼서 3폰백까지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때 3폰백까지와 관련된 그 주인들 강자는 삐끗삐끗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고 그래요. 다 살았어 그네들은. 그 안에 근로자들 고객들만 다 죽었죠. 그때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 뉴스 통해서 보고 계셨죠. 그때 그 엄청 났잖아요. 제가 그때 7살인가 3살 때인가 그거 봤는데 엄청 나더만 난이 났어요. 기억이 생생해 지금도. 자, 그래서 이걸 금지했어요. 금지했어요. 절대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 잘못 붕괴돼 버린다. 그래서 안 된다 하는데 바로 대 그래버렸어요. 안 돼. 그래 분당했는 세력들이 노비를 했어 국회의원들한테. 그래갖고 뭐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켜버렸어요. 법을.
그래서 지금 이게 된다 이렇게 하시죠. 알겠죠?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 안 된다 그랬는데 된다. 지금 이게 문제가 돼요. 제가 봤을 때 이 규정 없애버려야 되는 지금. 다시 이제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게 있으면 어때요? 지기들이 한 모이게 딱 해가지고 고쳐놓고 팔고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후발 주대 분양받아서 들어와서 이사 들어와서 붕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에요? 그치? 입구에 때 이렇게 써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여기에 올라가 있다. 수직 주택이 있다. 그래서 붕괴될 소지도 있으니까 알아서 사가세요. 이렇게 한마디 꼭 법적으로 써도록 규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살 사람이 있을라 모르겠어. 지네들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수직 중지 된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사 끝났더래. 그렇죠? 근데 속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멀쩡하니까 와서 보니까 공사 리모델링 공사 다 끝났다. 그냥 예쁘거든. 건물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 그럼 막 사요. 그다음 붕괴되면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 아무튼 그건 이제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붕괴됐을 때 어떤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는 시험공부에서 뭘 알아야 되냐. 수직중충 된다. 이 정도 하면 돼. 뭐 된다고요? 수직중충 된다. 이때 올릴 때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해. 수직중충 가는데 얼마까지 올릴 수 있냐. 최대 3개 층까지 올릴 수 있다. 3개 층까지. 몇 개 층까지만요? 3개. 근데 이제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이면 2개층,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이렇게 차이점을 알아주세요. 그 내용이 있을 거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험공부로서는 그게. 그래 기억력 체크해요. 알아서. 자 이렇게 하면 부득불 뭐가 발생하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돼버려. 뭐가 된다고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써 있는데 그러면 이때 이렇게 올릴 때게요. 세대수를 그러면 얼마까지 늘릴 수 있냐. 이 단지에 기존에 1000세대가 있었다면 1000세대 대비 15%까지 올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몇 세대? 150세대. 기존 세대수 그 단지가 100세대밖에 안 됐다 그러면 15개 세대수 늘려라 그 말. 이해돼요? 여기까지 좀 자세히 읽어두세요. 이 리모델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을 할 수 없고 더 이상 전체시킬 수가 없겠다. 그럴 때 부셔가지고 다시 한 것을 재건축이라고 그래요. 재건축. 이해돼요? 재건축. 그래서 아까 봐봐요. 리모델링 아까 증축은 몇 년 지나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증축이 15년. 그리고 15년 이상 20년 이내에 보면서 시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이 지나면 증축 리모델링 가능하고 있어요. 20년 미만의 범위에서. 20년 지났다 이 건물이 20년 지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재건축의 가능성이 보여요. 우리가 정비법 공부했어 안 했어요? 재건축 사업은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을 통해서 진행되거든. 다시 한번 재건축 사업은 무슨 법을 적용받아서 진행한다고요? 정비법. 알겠죠? 알겠죠? 그때 재건축 사업을 하면 이 건축물이 노후 불량 건축물 판정이 떨어져야 돼.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이 떨어져야 돼. 이 건물이 정말 불량하다 이렇게 판정이 떨어져야 돼. 법적으로 불량하다. 불량하면 이거 나눠야 되겠어? 부셔버려야 되겠어요? 옆에 누가 불량한 사람 있으면 그도 나눠야 돼서 뽑아서 감옥에다 넣어버려야 돼요. 감옥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불량한 사람 있으면. 그리고 감옥 간 사람들이 다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멀쩡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은 반성하고 삶이 괜찮아요. 근데 그 불량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 또 뽑아다 우리하고 함께하기 힘들어요. 자 아무튼 불량이란 말 그러거든. 이 건물이 불량하다 그래야 이게 철거 가능해. 그리고 부시고 재건축 가능해. 이때 봐봐요. 이게 불량 건축으로 판정이 떨어지려면 몇십 년 이상 몇십 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한 기간이 지나면 노후불량 판정이 떨어질 수 있냐. 바로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를 정하는 기간 지난 건축물로서 도시 미관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다 그러면 노후불량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몇십 년 지나야 돼야 40년 사실 그래야 노후불량 되어서 재건축 허용되는 거예요. 재건축 우리가 했어 안 했어요? 그랬죠? 그런 거 했죠? 자 그것까지 좀 연결해서 알으십시오. 20년이 지나기 전에 손대서 쓰는 것을 리모델링. 20년 지나가지고도 도저히 못 쓰겠다 불량을 준다 그러면 부시고 다시 하는 걸 재건축사 이렇게 구분할 줄도 아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넘어오셔서 549페이지 13번 13번 보시면은 13번 공구가 있잖아요. 공구. 자 여기 봐봐. 이 공구 제도를 왜 신설했냐면은 지금 주택 경기가 안 좋은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파트 건설 사업 한다고 가정해봐. 이걸 건설한 사업주인데 이걸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바로 5년에 공사에 들어가야 되거든. 5년에
5년에 공사 안 되면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승인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 같은 거 물거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승인 취소 면하기 위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천세서 건설한 승인 받은. 그래 동시에 천세 다 건설해서 이제 분양을 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분양을 신청 안 해버려. 그럼 망할 수가 있거든. 자금이 여기 다 묶일 수가 있거든. 부도날 수가 있어. 그 점을 감안해서 야 한 번에 그 동시 다 받쳐 들어가면 힘드니까 너네들 109, 209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된다. 그래서 109 분양해가지고 분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209 눈치껏 들어가 봐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급을 사업을 허용하게 됐어. 이게 얼마 안 됐는데 그게 공급을 사업의 도입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분양이 됐다 싶으면 그 다음 이쪽으로 들어가서 해봐라. 이런 취지의 공급별 사업을 허용하게 돼 있어. 그래서 공급별 사업을 인정받게 되면 각각 공급별로 착공 신고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공사 끝나고 사용 검사도 별도로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급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봐봐요. 최소한도 이 하나의 주택단지에다가 600세대 이상을 건설을 할 때만 허용된다. 박스 밑에 그 외 중에 그게 몇 세대 이상일 때만 허용된다고요? 600세대 이상. 그래 600을 가로쳐 놓고 그대로 한 문제 나왔어. 가로 안에 들어갈 수치로 오른 거 1, 200, 2, 300, 3, 400, 500, 600 이렇게 너무 쉽게 나왔죠? 600 너무 쉽잖아요. 공법 이렇게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600을 가로쳐 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수치가 뭐냐 이게 600이었어. 600. 그래 몇 세대 이상인 단지일 때만 이 공급별 사업이 허용된다고요? 600세대 이상 꼭 알았어요. 그러면 봐봐요. 그럼 이제 야 공급별로 나눠서 사업할 때 공급별 요건은 이렇다. 109, 209 이렇게 봐봐요. 109, 209 나눠서 사업한다면 109와 209의 폭을 좀 줘라. 폭을 여기다 놀이터를 설치하든 무엇을 설치하든 여기다 적용을 하든 무엇을 하든 109, 209 차이를 둬라. 어? 그 거리는 6m 이상 떼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 몇 미터? 6m 이상. 그리고 여기 봐봐. 이제 여기 각각 공고는 아무리 적게 넣어도 300세대 이상 넣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 몇 세대 이상? 300세대. 그러므로 공고별 사발라면 이 단지는 최소한도 몇 세대 이상은 돼야 가능할까? 600세대. 각각 공구마다 최소 몇 세대 돼야 되니까 303이 돼야 되니까. 이해 돼요?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훌륭하겠습니다. 그리고 봐봐요. 이왕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공구별 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는 공구별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걸 받아갈 수 있고 사업 주체가. 그러면 최초 공구는 여기 봐봐요. 최초 공구는 이거 승인 받고 나서 5년에 공사에 들어가면 돼요. 5년. 몇 년? 5년. 이따 나오는데 5년에 공사에 들어가면 되고 들어가자면 취소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209는 언제 들어가면 되냐? 109 착공 신고부터 2년에 들어가면 돼. 2년. 몇 년에 들어가면 된다고? 2년. 이렇게 일단 들어주세요. 최초 공고는 몇 년에 들어가고? 5년. 209는 몇 년에 들어가면 된다? 2년. 이렇게. 근데 209 2년에 안 들어갔다 그랬다고 해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가도 할 말 없어. 취소 못해. 취소해보면 전체가 다 승인 취소돼가지고 109 만들어진 거 다 불법 건축이 되니까 209는 2년에 안 들어갔다 해도 취소 못한다. 이렇게 일단 들어두세요. 일단 나오니까. 자 넘어가야 돼. 한번 볼 필요 없고 이런 거 볼 필요 없어. 555페이지 551페이지 주택건설 절차 나와있죠. 이 파트 이제 잠시 했다가 또 살펴보죠. 이제부터 이제 용어청이 싹 끝났고 주택건설 공급하는 절차를 쭉 보려고 합니다. 쉬었다.